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PD 21기 윤경식입니다. 최근에 챗GPT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과거의 알파고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AI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뭐 글도 쓰고 말도 하고 대화도 되고 이 AI가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AI와 함께 간단히 그리고 빠르게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보고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챗GPT에게 좀 작곡을 부탁을 해서 음악을 만들고 마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건데요. 이렇게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어떤 걸 하고 싶어서 이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냐면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로 우리가 어디까지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주제로 오늘 한번 AI의 힘을 빌려서 간단히 곡을 한번 만들어볼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보통 뭐 곡을 만들 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챗GPT의 힘을 빌릴 거니까요. 오늘 또 목소리를 빌려주실 영주님이 계시기 네. 때문에 영주님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한번. 저는 요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아요. 많은 대학생분들이 저랑 같은 고민을 이렇게 나누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꿈과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그런 곡을 한번 불러보면 되게 공감도 많이 가고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렇다면 챗GPT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챗GPT가 켜져 있고요. 자, 청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한 여성 발라드를 작곡해줘 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이제 클릭 한 번을 해주게 되면 오. 우선 가사 먼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럼 이 노래의 코드를 코드도 같이 작성해줘. C조에 맞춰서 작성을 했다고 하네요. 오, 거침없이 써내려 가네요, 아주. 한두 마디 했는데 그냥 끝나버리네요. 이걸 가지고 한번 피아노를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방금 생성된 이제 챗GPT의 코드와 가사를 가지고 그대로 와봤어요. 이제 과연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한번 그럼 쳐볼까요? 네. 생각나는 대로 멜로디를 얹어가면서 한 번씩 연습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어렵네요. 누구지? 네, 자 이렇게 한 절반 정도 불러본 것 같죠? 네. 써준 거에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코드 진행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 진행 정도는. 근데 이제 거기에 멜로디를 하는 건 어쨌든 저희의 몫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이제 즉각적으로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가사도 그렇고 코드도 그렇고 굉장히 완성도 있는 곡이 이제 진지이신 거죠? 곡의 틀이 네. 나온 것 같아서 이거에 맞춰서 좀 더 멜로디를 입혀보면 좋을 것 같네요. 쳐보신 입장에선 좀 어떠셨나요? 뭐 굉장히 무난하다고 보편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가사가 부족한 측면은 조금 있는 것 같죠 아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대로 한번 픽스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김없이 변해가는 세상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해봤는데요.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음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더라도 콘텐츠 창작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좀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과의 인터뷰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래를 직접 불렀지만 인공지능이 노래를 부르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 가창합성 기술을 개발 중인 셀바스 AI의 개발자님과 영화와 영상예술 창작을 하고 계신 작가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셀바스 AI이고요. 셀바스 AI는 인공지능 기업 중 국내 1호로 성장한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음성인식, 음성합성, 영상지능, 필기인식 등 다양한 HCI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AI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교육,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도메인과의 융합을 통해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셀바스 AI에서 음성합성 랩에서 가창합성과 음성합성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유은택 매니저입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노래를 불러주는 기술인데요. 멜로디와 가사를 AI한테 입력을 해주면 AI가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교육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사업부와의 기술 연계를 통해서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주기율표를 외운다거나 이럴 때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보다 노래를 통해서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보고 교육 콘텐츠로 제작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셨고요. 저희도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래도 좀 가야 할 길이 많이 멀긴 한데요. 점점 이제 AI 기술이 사람이 실제로 발성하거나 만들어낸 것과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정교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한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이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AI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건지 이런 판단하는 기술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 사고가 날까 봐 우려가 된다고 자동차를 안 탈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AI 기술에서도 이제 우려되는 점을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보완을 해 나가면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파인 아트 순수 예술 안에서 그 비디오하고 저는 필름, 16mm 필름, 뭐 8mm 필름 이런 걸로 영화 작업, 실험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사실 작가들이 막 뭐 조금씩 우리가 뭐 저희 뭐지 다른 사람의 작업을 참고하기도 하고 우리가 리서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비슷한 행태를 작가들이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되게 많이 다른 사람들과 베껴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되게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어떤 뭐 지금 뭐 환경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통적인 데이터에 작가들은 관심을 가지지 관심을 그렇죠,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이슈나 어떤 뭐 이미지나 이런 데 확 쏠려가는 것들이 AI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뭐 사실 우리 옛날에 논문을 생각해보면 정말 논문 많이 베끼기도 하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글자 수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다 검열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 룰이라든가 뭐 이런 검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니까 네네. 그걸 가려내는 어떤 방법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처럼 나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AI라는 게 되게 마지막에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거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막 전 작가를 막 좀 찾아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뭐 챗GPT에서 만드는 이야기들, AI가 만드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 어쨌든 그 전시 구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캐릭터들을 만들고 그 캐릭터를 3D로 굉장히 크게 인스톨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근데 모르죠, 진짜 AI 그 작가가 정말 등장을 해서 그렇죠 이전에 있는 모든 그 질서를 이렇게 그 질서를 이렇게 확 뒤엎을 수 있는 거니까. AI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지금, 정말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이나 우리 모두가 어렵지 않게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만큼 우리로 창작자로서 저작권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여러분도 콘텐츠 창작자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